여로빠! 안녕하세요, 여로빠입니다. 오늘 제가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반찬을 달라고 구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이 직접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해서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건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제가 한번 지금까지 여로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제 중학교 동창 용가리한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티브, what's up? What's up, man? What's up, man? 어, 용가라. 뭔일로 전화했어? 아니, 똥싸라고 얘기해. 아니, 뭐가 갑자기 너무 그랬어. 지금 다름이 아니고 냉장고가 너무 비어서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 용가라. 잘 안 들리네. 아니 뭘또 빨아먹으려고 전화를 했어. 지금 똥 싸야 된다니까. 아니 빨아먹은 게 아니고 아니 반찬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 근데 내가 또 다리가 다쳤어. 아 그래? 밥 반찬 같은 거 좀 줄 수 있나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사회봉사도 아니고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걸 생각을 왜 해. 내가 나가지 못해서 너한테 좀 부탁을 한 건데. 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저기 좀 뭐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뭐 형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아니, 형. 알았어, 알았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이, 그럼. 근데 형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좀 유쾌하지 못하니까 형님으로 하자. 형님 가져다 줄 수 있으세요? 아, 그럼. 아. 저번에 소개팅 했던 친구가 뭐, 너 후보더니 그냥 뭐, 내 집에서 라면 먹고 한다고. 가로 살까? 아, 아무튼, 그만. 반찬 가져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줘. 통화는 오래 못하겠다. 아, 나 지금 부산 출장 하다가 지금 운전해서 지금 서울 올라가는 중에 지금 휴게소에서 지금 전화 받은 건데? 지금 너 때문에 똥도 못 사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어 알겠어 고마워. 아 똥사람 안다잉. 그래 어 절친이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자 이번엔 제 고등학교 절친 레더기한테. 어 레더가 바빠? 뭐해? 집에 반찬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너희 집 반찬이 내가 맛있는 거 알잖아 그래가지고 좀 혹시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나 해가지고 내가 다리를 다쳤어. 아니 너 편의점 음식 좋아하잖아. 아이고 편의점 음식 좋아하는데 이제 집밥을 좀 먹고 싶은데. 편의점 음식은 너한테 있어서 리뷰와 같은 존재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리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뭐 밥 먹으면서 영상 촬영하고 어? 꼭 먹고 안 먹고 햇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반찬을 그러면은 네가 한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사주면은 개소리야 또 5kg 정도 보내줄게. 아 뭐 조건을 달아. 친구 밥 먹는 야 밥을 먹는다는데 무슨 차를 사라 그래. 지금 돈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4,000만 원 상당하는 차량 구매하면 김치를 세트별로 3kg씩 있지. 갓김치, 종각, 배추 이런 식으로 내가 보내줄게. 조건을 다냐 너는. 친구가 지금 야 전화 왔다 전화 왔다 미안해. 야 전화 왔다 야 야. 반찬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역광각을 당해버리네요. 4,000만 원짜리. 아기 엄마, 우리 저 햄포터한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나. 어, 여라. 어, 뭐 하고 있어? 아, 집에 도착했어? 통화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집에서 뭐 좀 해 먹으려고 냉장고에 열었더니 냉장고가 비었어. 어머, 진짜? 어, 그래가지고, 혹시나 누나가 집에 반찬 같은 거 좀 있으면은, 가져다 줄 수 있나 해가지고. 아, 진짜? 근데 반찬이 없지. 아니, 반찬이 왜 없어? 남편 있고 애기 있는 집에 반찬이 왜 없어? 김치라도 좀 어떡해? 김치라도 좀 먹어야 되나? 알았어 지금 엄청 통화하잖아. 누나 바쁜 거 같은데 내가 전화할게. 아연이가 옆에서 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옷 좀 갈아입히고. 알겠어. 역시 아이 엄마는 이렇게 바쁘네요. 예. 자 이번 전화는 우리 용주 선배님한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문가. 네, 여보세요? 네, 선배님, 여름이다. 아, 제가 다름이 아니고 좀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반찬을 좀 줄 수 있나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집도 그냥 가까우잖아요, 여기. 뭐가 멀어요 또? 뭐가 멀어? 땅값 차이가 얼마인데? 아니 뭐가? 아 근데 반찬이 떨어져가지고 그 곡식 말이죠 곡식. 뭐 곡식이 뭐예요? 잣. 아. 잣밥 먹고 있다면. 아. 가져달라고 너한테 내가? 네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내가? 아 진짜. 네 아 너무 아파서 그래요 지금. 사람 다 아파 원래. 아 진짜 잣. 어 죽겠어 진짜. 허리가 아주 끊어질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분 없어가지고 샤워도 안 자서 해요. 샤워를 왜 안 줘서 해요? 웃어 있겠어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아 알겠어 알겠어요. 바쁘면 뭐 어쩔 수 없지. 아 역시 남자한테는 인색해요. 예. 네. 어우. 아 이번에는 저의 또 여사친 절친 샛별이 샛별이 형님께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샛별아. 어 무슨 일이요? 뭐 바빠? 나 쉬고 있어. 다름이 아니고. 오빠가 지금 너무 무세, 몸이 안 좋거든. 그래서 반찬을 좀 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반찬을 좀 집이 아니지. 아 집이 아니라서 아, 집이면 좀 혹시 가져다 줄 수 있나 해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해서. 왜 발 다쳤어? 아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넘어졌구나. 어 그래서 아예 나가지 못한 상황인데 다시 전화할게. 엄마 알았어. 어 안녕. 제일 친한 형인데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가족만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희 친척형 요리왕이에요. 엄청 착하고 집도 엄청 가까워 코앞이야. 안녕. 어 헬로 형 목소리가 안 좋네. 어디야 바빠? 아니야 안 바빠. 안 바빠? 어디야 지금? 시장 내려가는데. 뭐 어딜 내려가? 안성. 안성. 아이고 조심히 내려가요. 어, 내가 전화할게 다시요. 깔끔하게 실패했습니다. 아, 이번엔 제 친한 동생 웨딩 플래너 민정이에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통화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아니 이게 누구세요? 아 민정아. 아 오빠. 아유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지? 아, 뭐 지금 몸이 다쳐가지고. 왜? 허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아예 나가질 못하고 있어. 아이고 남자가 허리를 다치면 어떡해. 아 큰일이다 야. 아니 다름이 아니고 내가 반찬을 좀 줄 수 있나 해가지고 너가 집에 반찬 좀 있으면은 오빠한테 반찬을 갖다 달라고? 어 반찬 혹시 가져다 줄 수 있나 해서. 나 일하고 있지 지금. 지금 언제? 일하고 있어? 아 나중에라도 뭐 혹시 끝나고 줄 수 있나 그러면? 반찬 가게에서 사가도 집에 반찬이 없어. 뭐 반찬 가게밖에 없어? 왜 집밥 먹고 싶어? 어 집밥을 안 먹었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엄마한테 해달래야 돼. 나 할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때그때 해먹는 거지 뭐 먹고 싶은데. 아니 그냥 뭐 오뎅 무침 간단한 거 있잖아 뭐. 진짜 웃겨. 그럼 너 생각도 못했던 질문을 받았. 나중에 한번 해줄게. 아무튼 고마워. 다음에 꼭 잘 갖다줘. 그러면 다들 바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친한 형님 또. 네 형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아니 오랜만에 전화 드렸어요. 바쁘세요? 통화 가능하세요? 똥싸. 아 똥싸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요즘에 아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비어서 밥을 아예 못 먹어요. 왜요? 형이 존나. 아 진짜. 근데 형이 또 미식가니까 집에 먹을 게 많잖아요. 혹시 싸운 거 좀 있다 싸운 거. 김치 싸운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형이 좀 반찬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나 해가지고. 여자 있으면 가지. 여자가 왜 있어요 형. 못 갖다 줘. 아예 못 나가가지고 형 제가 아파가지고. 섭외는? 네? 섭외요? 자 다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지금은 없고 다음번에 섭외 한번 제가 주말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러고 가라오케로 가잖아, 고맙게. 노래 내고 부르고 가더라. 아, 진짜. 똥 잘 사세요. 제가 조만간 전화 드릴게요. 나이키야. 나이키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